5.18 민주화 운동이라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각 고통과 희생에 따른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행복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평소 느끼지 못했으나 환경 수업을 통해 인류와 환경 간의 관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일이 들쑥날쑥하지만 학생들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바꿔놓다 보니 필수품이 되어버린 유형 마스크,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등 자연스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향후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환경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과 인류는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입니다. 환경 덕분에 인류가 존재하고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환경이 무너지면 인간과 함께 하는 동물, 식물들도 자연스레 멸망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업들의 ESG 경영 일환인 우라벨 음료 출시 등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을 옮기려는 실천 의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틈틈이 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극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배출하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